5번 오징어. 오징어 다리 대 오징어 몸통. 저 오징어 머리 좋아하는데요. 그 머리 삼각형 부분이 살짝 딱딱하면서 씹는 고소한 맛이 있는데 오징어 다리 너무 딱딱하고요. 오징어 몸통은 너무 말랑말랑해서 오징어 머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오징어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아 여기서 제 컴플렉스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짝턱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옆모습하고 이쪽 옆모습하고 좀 많이 다른 편인데 이쪽이 더 이쁘고 턱이 더 이쁘고 이쪽이 더 못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다 오징어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원래 양쪽 턱을 잘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상이 저한테 아 조기상이 제 친구입니다. 기상이가 너는 진짜 턱선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넌 턱선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때 제가 삐를 딱 받고 그러면은 내가 턱선을 더 날렵하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오징어를 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일부러 먹기 싫을 때도 오징어를 이렇게 자글자글자글 이렇게 씹다 보니까 이 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징어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오징어 다리고 오징어 몸통 다 싫습니다. 오징어 다시는 안 먹습니다. 체력 같은 어둠이 깔린 시간 나는 무서워진다 vs 편안해진다. 저는 야간형 인간이기 때문에 편안해집니다. 진짜 무서워져요. 진짜 무서워요. 심하게 무서워요. 저는 낮에 활동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잠을 푹 자고 나와도 낮에 힘들어요. 근데 잠을 못 자도 낮에 힘들어도 밤 되면 다시 살아나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죠, 가족. 네. 그리고 A+ 여러분. 아무래도 무대 위가 아닐까요? 콘서트나 아니면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는 무대. 그 카메라가 있으면 제가 좀 관리도 하고 카메라도 봐주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무대를 하기 때문에 가장 팔팔한 것 같아요. 일단 가족은 지칠 때마다 힘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또 A+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뭐 저희 공연할 때 앞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말 힘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가족과 A+가 에너지원입니다. 공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사격! 비비탄 총 있잖아요. 그거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그 사격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 누구보다 잘 쏠 자신이 있고요. 진짜 이만한 것도 더 멀리 있는데 다 맞춥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제 친구들하고도 대결했을 때 제가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사격에 자신이 있습니다. 군대를 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멤버 누구와 이 점을 닮았다. 지호 형이랑 정신 이상증이 좀 있어요. 정말 우린 도라이입니다. 되게 저랑 지호 형도 했던 말이었는데 지호 형이 저 빼고 3명의 멤버 누구랑 있어도 안 되고 저도 지호 형 빼고 3명의 멤버랑 있어도 되게 조용해요. 근데 정말 정신이 이상해요. 우린 그게 닮았어요. 그래서 꼭 지호 형이랑 붙어 있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나서 되게 말도 많아지고 막 제 머리가 막 이상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지호 형도 그렇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유독 저랑 미르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주 미치겠어요. 지호 씨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12월 31일 한 해의 마무리 겸 시작. 12월 31일 밤 12시 나는 이렇게 보내고 싶다. 그 높은 장소에 되게 높은 건물에 옥상에서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 편한 소파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종소리 들으면서. 그냥 종소리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종소리를 못 듣고 가수가 되면서 이제 2년이 다 됐잖아요. 이번에는 꼭 종소리를 듣고 싶어요. 공연하고 있었거든요, 저번에. 종소리가 딴 데서 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곡을 듣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새해를 못 맞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종을 못 들으면 항상 들었던 건데 뭐라도 이렇게 다짐이라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대에다 내려왔더니 이미 종 끝난 상황이고 이번에는 꼭 다 같이 종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그날 별로 세워놓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계획이 있어요. 2012년의 가장 큰 계획은 저희 이제 엠블랙 앨범 그리고 또 차차 이제 발표하게 되겠지만 뭐 유닛이라든지 솔로라든지 이런 곡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입니다. 2012년의 목표는 그냥 건강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바쁜 스케줄이 많은데도 안 아프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잠도 못 자고 피곤하다 보면은 당연히 아파지니까 몸 걱정이 최고고요. 이날부터 좀 바빠져요. 이날부터 생각이 바빠져요. 이제 성탄절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기로서 먼저 데뷔를 했는데 정말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고 싶어요. 저는 그 영화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단막극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청소년 드라마를 했고 이번에 이제 민 시리즈를 찍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단 제가 많이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많이 배우면서 많은 걸 깨닫고 싶고요. 드라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드라마한테만 매진할 생각입니다. 네. 동생들이 많아졌다는 점, 제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후배 가수들이 없었고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새 2년밖에 안 됐지만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2012년도에는 형이라고 부르는 신인 가수분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신인 가수가 좋지 않을까요? 아, 환장합니다. 네. 오빠라고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팬분들 빼고. 저는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어요. 네, 데뷔 때보다 젊어졌죠? 더 젊어질 계획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남자는 30대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30대가 되고 싶어요. 일단 저는 그때도 마음만은 항상 이렇게 어릴 겁니다. 좋게 성숙해지고 그럴 거지만 이제 점점 몸은 말을 듣지 않고 그게 저만 자기만이 아는 거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더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오히려 얻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대신 잃는 거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들. 미루입니다. 네. 2012년 새해가 밝았는데 2011년도에 많이 부족했던 것도 많이 채우는 미루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2011년도에 후회했던 행동들이나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셔서 2012년도에는 많이 고치셔서 후회 없는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콘서트도 그렇고 저희 앨범들도 그렇고 정말 저희 더 멋진 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해입니다. 제가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찍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요즘이고요. 꿈을 정하셨으면 그거를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위해 자기가 뭘 포기했는지, 자기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절대 짜증내지 마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십시오. 가족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이제 곧 방영이 될 텐데 제가 정말 떨립니다. 왜냐면은 사실 연습을 하긴 많이 했지만 정말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정말 캐릭터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하는 A플러스 여신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엠블랙이 늘 여러분들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또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그랬듯이 엠블랙은 변하지 않는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항상 무대 위에서 멋있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평상시 때 이렇게 찾아뵐 때는 정말 편하고 즐겁고 유쾌한 그룹 엠블랙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